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자, 오늘 1월 29일 네. 금요일, 금요일에 또 저희를 찾아주시는 삼성선물의 전승지 책임연구위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승지 연구원님 뭐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냈습니다. 네. 우리 전승지 연구원님과 함께 아, 참 그 이벤트는 끝났습니까, 거기? 신청은 끝났고 오늘까지 거래 마감. 아, 오늘 이제 또 발표가 나겠군요. 많이들 참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목표치를 넘어섰다고. 아, 그렇습니까? 3프로 덕분에. 아유,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다행이네. 네, 그 모의 투자 대회 삼성 선물 이제 모의 투자 대회를 이제 하셨던 네. 거죠. 네, 제가 이제 하려고 여러 차례 노력을 했는데 잘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삼성 선물의 전승지 연구원님과 함께 일단 뭐 글로벌 마켓 뭐 시장 동향 같은 거 한번 좀 쭉 살펴보죠.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동성이 일단 돌아왔습니다. 변동성이 돌아왔고 네. 주가는 뭐 주간으로 많이는 아니지만 주가는 하락을 했고 주가 하락에 놀라서 달러가 오르고 금리가 하락을 했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나타냈고요. 사실 이번 주에 딱히 뭐 FOMC가 있긴 했지만 이벤트도 없고 딱히 뉴스도 없었거든요. 갑자기 그 스퀴즈 얘기 나오면서 변동성이 네. 좀 커진 그런 양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간으로 어제 밤 사이에 보자면 다행히 시장이 조금 진정이 되는 모습입니다. 다우 지수랑 나스닥 모두 상승을 했고요. 일단 그 주식 거래 플랫폼들이 뭐 그 게임 스톡이나 그런 특정 그 종목들 거래 중단을 발표를 했고 또 이제 추가 부양책 관련해서도 낸시 네. 펠로시가 이제 공화당 없이도 우리가 다음 주부터 추진해보겠다. 그래서 블루웨이브의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들도 나타난 것 같습니다. 네. 밤사이에 나온 지표들은 좀 혼조세였는데요. 뭐 주간 실업수당 선물 건수는 좀 떨어지고 좀 좋았고 네. 4분기 GDP가 나왔는데 이제 4%. 근데 이제 예상보다는 조금 작긴 했지만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그런 결과였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번 주 시장을 뭐 한마디로 정리해보자면 이제 변동성 이라고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빅스 지수 보시면은 거의 15% 정도까지 상승을 네. 했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보통 한 20몇 뭐 이 정도가 유지되다가 네. 30%를 넘어섰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왜 이렇게 변동성이 커졌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면 네, 네, 네. 사실 가장 큰 이유는 가격이 너무 갑자기 올라서 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막 연말에 좀 사고 싶었던 종목들 막 열어서 보면 못 사겠다. 너무 가격이 많이 올랐던 그런 측면들이 네. 있는 것 같고요. 네. 가장 큰 이유는 좀 더 큰 이유는 조금 모멘텀이 약간 흐려진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제가 변동성 지수라는 거는 뭘로 측정하는 거예요? 그 S&P 500 지수의 네. 앞으로 30일 동안 변동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 그러니까 누가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가격을 통해서 기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게 또 막 정말 요새 투자를 정말 하시는 분들이 많고 네.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 또 빅스 지수를 네. 주가 빠질까 봐 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 거래되죠? 참. 예, 빅스 관련한 ETF도 네. 있고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런 상품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빅스를 거래한다면 빅스를 많이 사면 빅스가 올라갑니까? 아니면 그거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 빅스를 사실, 많이 사면? 예, 네, 근데 사실 그래서 요 특이한 게 작년하고 올해 빅스 지수를 보시면 네. 빅스 지수가 레벨이 19년보다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2020년도에. 이게 물론 이제 팬데믹이라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 네. 사실 채권 가격이 너무 비싸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금리가 너무 낮아지다 보니까 뭔가 리스크를 헤쳐야 그게 없는 거예요. 채권 보통 채권을 사면서 리스크를 헤치지 않는데 기간 투자가들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리스크를 헤지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주가 하락을 방어하고 싶을 때 빅스 지수를 사다 보니까 빅스 지수가 웬만해서는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네. 예,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기대 물가와 다우 지수 오른쪽 차트입니다. 제가 작년 8월부터 방송을 시작을 했고 제가 방송 세 번째쯤 나왔을 때 이 차트를 막 보여드리면서 이제 아침부터 눈치 없이 조심해야 된다. 예, 주가 막 조심해 그런 얘기를 예.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일단 모멘텀이 조금 흐려지는 이제 예. 그런 이제 구간들이었거든요. 보시면 이제 기대 물가랑 사실 그 팬데믹 이후에 기대 물가랑 예. 다우지수랑 거의 흐름을 같이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기대 물가라는 거는 뭐 물가가 얼마나 오를 거라는 그런 기대를 반영하는 건데 뭐 예를 들자면 지금 상황에서는 백신에 대한 기대, 경기가 진짜 좋아질 거라는 뭐 그런 기대, 또는 연준이 돈을 많이 풀 거라는 기대, 네. 정부가 부양책을 쏟아낼 거라는 기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에 그 기대물가가 조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일단 모멘텀을 좀 흐려진다. 백신 같은 경우는 기대가 많이 반영됐는데 이제는 그 효과를 좀 검증해야 될 타이밍이 온 것 같고 경제 지표들도 이제 봉쇄 막 다 했잖아요. 그래서 지표들이 좀 당분간은 안 좋을 것 같고 바이든 당선 이슈도 시장에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기대를 좀 약간 실망으로 좀 확인을 해야 되는 지금 구간 이게 뭐 네. 앞으로 안 좋다는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 또 추가 부양책 같은 경우도 특별 실업 수당이 3월 말에 이제 중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그때까지 좀 질질 끌다가 네. 3월에나 이제 통과가 될 거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 연초부터 많은 IB들이 조정 가능성을 얘기하면서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후자에 조금 더 솔깃하긴 하지만 이게 변동성이 좀 커지고 조심할 구간인 것 같긴 하다. 이제 그런 좀 생각은 들고요. 1분기는. 네. 이제 사실 뭐 그렇다고 끝은 아닌 것 같은 게 일단은 그 현금을 꽂아주는 그 미국의 부양책이 남아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현금을 꽂아주는 부양책은 그냥 주가 부양책인 것 같아요. 어제 막 그 최근 1년에 그 게임스톱이나 스톱이나 이런 사건에 대해서 뭐 구루들이 평가한 걸 보니까 이런 사건이 일어난 이유는 집에 앉아 있고 사람들이 그다음에 정부가 돈을 주고 거래소 수수료가 너무 낮기 때문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네. 그게 어때 좋은지 게임스톱에 대한 얘기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게임스톱 얘기했다가 지금 이제 박살 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아니 나쁜 얘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우리 제가 저 사실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이게 우리 공매도 제도를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근데 단지 게임스톱에 투자하시는 거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공매도 제도에 대한 제 얘기를 드린 게 아니라 저는 시종일관 우리나라의 공매도 제도는 사실 개선돼야 된다. 투자자 네. 입장에서 이게 그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고 나서 공매도를 재개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공식적으로도 많이 드렸고 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네. 글쎄 너무 좀 글쎄요. 아, 좀 걱정스럽네요. 이 게임스탑에 대한 것들은 사실 네. 좀 걱정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그런 제 심정을 잘 못 알아주시는 분들도 좀 계시네요. 네. 네, 조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안 되시라고.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끝은 아닌 네. 것 같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많은 중앙은행들이 약간 미묘한 변화들을 보이고 있어요. 막 캐나다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국채 매입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좀 미묘한 네.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사실 어쨌든 그 긴축이라는 게 테이블에 올려진 건 맞는데 이 긴축이 되려면 우리가 완전히 정상으로 복귀하는 그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끝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변동성은 있으니까 좀 조심하면서 가되 네. 괜찮은 종목들은 좀 저가 매수할 타이밍도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사실 계절성이 있어요. 대통령 취임 이후에 한 두세 달은 주가가 그저 그렇거든요. 워낙 기대 반영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조금 조심하면서 가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섹터별로 한번 네, 살펴보죠. 섹터별은 어제는 거의 다 올랐어요. 어제 네. 거의 다 올랐고 주간으로 보시면 뭐 필수 소비나 IT 빼고는 이제 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양상들을 나타냈습니다.
다음 주식별로 보시면은 실적 발표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적 발표한 MS 빼고 마이크로소프트 빼고 애플, 페이스북, 테슬라가 뭐 처음으로 흑자 실적 발표했는데 네, 네. 워낙 이제 이미 기대가 많이 반영된 탓인지 주가들이 안 좋은 상황이고요. 보잉 같은 경우에 이번 주에 4.2% 하락을 했는데 실적이 좀 안 좋았더라고요. 예. 예, 실적 안 좋은 거 반영하면서 일단은 이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네. 다음 얘기는 좀 안 하고 싶은데. 뭐죠? 뭔데요? 뭐죠? 아, 어제 하도 게임스톱 얘기가 많이 나와서. 했어요. 그래서 내가 깔아드린 거야. 저는 나쁜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마음이 없어요. 깔아드린 거야. 아니, 저는 재밌어가지고. 네, 어제 아니, 편하게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어제 그 막 일련의 사건들을 본 다음에 네. 그 틸레이라는 좀 의료용 마리아나 회사더라고요. 네. 그 CEO가 네. 이제 과거에 이 쇼트키즈를 경험을 했던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며칠간의 일련의 이벤트들을 보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경험 중이다. 그러면서 그 게임스톱하고 AMC 엔터 CEO들한테 예, 예. 조언을 조심하자 이렇게 조언을 했더라고요. 아 CEO들한테? 네. 사실 뭐 저는 게임스톱이 무슨 회사인지도 몰랐고 네. 뭐 AMC 엔터도 몰랐고 틸레이도 모르는 주식이거든요. 근데 일단 게임스톱을 보니까 궁금해서 나쁜 네. 마음 없습니다. 궁금해서 연초에 17.2불에서 347.5불 찍고 네. 이제 좀 내려왔고 네. 그다음에 AMC 엔터 같은 경우는 연초에 2.01 그다음에 19.9 찍고 이제 좀 내려온 양상입니다. 저는 틸레이가 궁금했어요. 어떤 이제 회사인지 예. 그 주가가 사실 궁금했거든요. 네. 그 오른쪽 차트를 보니까 일단 막 급등했다가 뭐 나중에 뭐 나쁜 뉴스가 있었겠죠. 네. 예, 어쨌든 차트 보시면 많이 빠졌더라고요. 이걸 몇 년간에 걸쳐서 빠진 네. 거긴 하지만 예. 나쁜 마음은 없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이런 그 쇼스키즈가 지금 현재 뭐 개인 대 개인 투자자들 대 이른바 뭐 헤지펀드들 뭐 이런 두 세력 간에 아주 뭐 거의 전쟁처럼 이렇게 벌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예, 네. 맞습니다. 예. 종목들이 많더라고요. 뭐. 그래서 러셀 같은 경우 거기에 10개 종목이 공매도 많이 해놓은 종목들이 막 최근에 올랐다는 네. 얘기도 있고 또 정말 또 다 너무 막 정말 부지런하고 대단하신 게 또 이제 그 헤지펀드들이 어쩔 수 없이 돈을 마련하라고 판 종목들이 있거든요. 네. 그 종목들을 또 이제 괜히 팔았으니까 오를 거다라고 해서 또 그 종목들을 찾으셔가지고 그걸 사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또 사실 또 최근에 또 봤던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좋게 또 평가하시는 분들은 이제 결국은 평평해졌다. 이제 기관 투자가나 개인 투자가나 사실 이런 이제 뭐 3% 같은 이런 정보 그다음에 뭐 정말 발전된 그 HTS 이런 것들 때문에 기관 투자가나 개인 투자가나 사실 거의 이제 평평해진 뭐 상황을 보여주는 거다. 막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예. 네. 네. 나쁜 마음은 없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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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마음은 절대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외환시장 동향 보시도록 네. 하겠습니다. 달러 지수가 상승을 했고요. 0.3% 정도 상승을 했고 TRY 터키 리라화가 1%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이제 계속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올랐고요. 보시면 위안화가 엄청 예, 0.5% 제일 강했고요. 원화가 제일 약했습니다. 1.5%. 아, 그러네요. 예, 뒷부분에 이제 원화가 왜 이렇게 약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다음 원자재 시장 동향 보시면 유가가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유가는데 사실은 이번 주에 좀 공급 측면에서 오를 재료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 바이든 행정부가 그 60일간 연방 토지에 대한 시추 금리 행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그 연방 그 토지에 시추하는 비중이 한 10%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미 이제 바이든 취임하기 전에 이미 다 허가 받아야 될 때는 허가 많이 받아놓고 네. 단기적으로 뭐 수급에 부담되는 요인은 아닌 것 같고 그냥 뭐 최근에 이제 그 뭐 수요 감소 우려 코로나 확산 때문에 네. 그 우려들을 반영하고 있고요. 천연가스는 워낙 뭐 변동성이 높고 날씨에 따라서 미국 날씨에 따라서 은이 요새 막 또 막 그 레딧 그 아무튼 그 투자자들 사이에서
막 되게 핵타라고 하잖아요. 은. 은. 아. 예. 금은 좀 은하고 같이 가긴 하지만 네. 산업재의 특성을 갖고 있고 또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크고 그래서 은 이제 변동성이 은이 이번 주에 많이 오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원자재 뭐 구리나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중국이 막 그 유동성 쫀다 뭐 주택 시장 뭔가 네. 할 거다 이런 얘기 때문에 좀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네. 환율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러 환율이 연초 첫 영업일에 80원을 거의 80원대 찍고 어제 거의 1,119원대로 올라왔습니다. 40원 정도 이제 올라 상승을 했거든요. 왜 올랐느냐? 기본적으로 달러 지수가 오르긴 했다. 예. 달러 지수가 올랐고 뭐 증시 변동성 높았고 이제 주요 통화 절상률 연초부터 27일까지의 절상률을 예. 보시면 작년에 이제 우리랑 좀 같이 묶음으로 같이 갔던 위안화, 대만 달러 이런 통화들은 올해 성적이 되게 좋아요. 네. 절상인데 원화만 이제 밀려나 있어요. 거의 이제 신흥 통화 빼고는 제일 약한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 내부에 뭔가 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왼쪽 차트 보시면 작년 여름 한 6월부터 한 8월까지 달러 지수가 막 빠지는데 원화 환율이 못 빠지고 원화는 네. 못 강해지는 그런 이제 구간이 있었거든요. 지금 약간 그 구간에 들어온 느낌입니다. 10페이지 보시면 이제 결국 여기 이제 수급 주도 환율, 개인 주도 수급이라고 정리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지금 외환 시장은 수급이 주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보통 경상수지 계절성 보시면 겨울이 조금 달러 공급이 별로 없는 시즌이에요. 왜요? 수출도 조금 덜 되긴 하고 겨울에 네. 연유 수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 예, 그 무역 수지도 좀 적게 나는 그런 계절성을 갖고 있고요. 네. 여기 보시면 또 4월이 또 경상 수지가 적게 나오잖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외국인들 배당금 지급하느라고 돈 나가는 거. 예, 그것 때문에 일단은 좀 이제 좀 달러가 덜 공급되는 시즌이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안 그래도 달러 공급이 적은 시즌인데 이제 수급을 거의 지금 개인분들이 외환시장 주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26일까지 개인분들의 해외 주식 순매수가 네. 44억 불. 이게 작년도 제일 많이 했던 달이 30억 불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무역 수지가 20일까지 적자인데 네. 개인분들이 달러를 이렇게 막 사고 계시니까 네. 외환시장에 달러 수요가 더 많아요. 지금 네. 달러 수요가 더 많은 상황이고 그게 원화 약세 요인이네요. 그렇죠. 원화 약세. 네. 환율 상승 요인이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거기다가 네. 외국인들이 별로 막 주식을 안 사더라고 해서 그냥 한국 주식만 다 안 사겠거니 봤더니 왼쪽 차트 보시면 그 신흥국 주식 플로우 보시면 11월부터 계속 돈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한국은 딱 작년 11월 한 달 사고 돈이 별로 못 들어와요. 아, 왜 그런데요? 첫 번째 이유는 제 생각에는 네. 차익 실현할 만한 구간이다. 네. 오른쪽 차트 보시면 한국이 지난 10월 이후로 주가 상승률이 제일 높아요. 게다가 예. 환에서도 좀 먹었을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차익 실현할 이유가 있고 예. 그리고 게다가 지금 들어오기 비싸고 뭐 세 번째로는 중국으로 돈이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우리 시장으로 올 여유가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환율이 이제 급등을 했고 그럼 이제 한국 펀더멘털이 안 좋은 거냐? 사실 저는 좋게 보거든요. 한국을 주식으로 치자면 경기 민감주, 그러니까 글로벌 정상 복귀, 미국 경기 부양에 예. 수혜를 볼 그런 통화이고요. 특히 최근에 반도체 가격 오른다고 막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반도체 수출 금액은 줄긴 했는데 물량은 계속 늘고 있었거든요. 네.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우리한테 분명히 수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수급이 개선되는 어느 구간에 다시 원화 강세, 환율 하락이 재개될 수 있겠다. 그게 언제냐? 저는 이제 4월이 아까 이제 배당금 지급하느라고 이제 좀 수급이 다시 좀 타이트해지는 구간이거든요. 네. 한 5월? 아까 이제 저는 이제 2분기가 좀 주식도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부터 좀 강세가 재개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어제 고민이 생겼는데 삼성전자가 특별 배당을 지급하면서 또 달러 수요가 유발되게 되는 상황이에요. 아 외국인들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많이 갖고 있고 4월에 아, 외국인들 배당 받은 거 이제 달러로 바꿔가지고 나가니까 네 그게 거의 한 아까 보니까 6조 막 그 정도더라고요. 외환시장 입장에서 굉장히 많은 규모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 이게 좀 생각했던 거랑 전망치를 조금 수정해야 되나 약간 그런 고민도 하고 네. 있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 외환시장이 하루 거래 규모가 대략 뭐 어느 정도나 선물 거래가 아주 많이 될 때는 100억 불이 넘고요. 100억 불이 넘고 쉽죠. 평상
통상적으로는 80억 불. 근데 정말 안 될 때는 뭐 50억 불. 네. 아니, 근데 우리 서학개미 분들이 우리 대기 수출 대기업 도와주고 있구나. 저도 그래서 고민해봤어요. 제가 그 삼성전자 뉴스를 보면서 자, 내 전망이 또 틀리면 다 어떡하냐 고민하다가 이렇게 되면 누가 나쁘지 봤더니 나쁠 사람이 물론 수입업체 분들 좀 부담이 되실 수 있죠. 근데 수출업체 좋고 해외 조직 사신 분들 좋고 그냥 그게 나쁠 게 없구나 괜찮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 개인 투자자들이 달러 환전해 가지고 미국에 주식 많이 사주니까 달러는 강세고 저 원하는 약세가 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삼성전자가 수출하기 좋아지고. 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여러모로 도와드리네. 네, 사실 막 그 외환 트레이딩도 정말 잘하시는 게 작년 말에 환율 10별에 빠질 때 개인분들이 거주자 외화에 그러니까 달러를 많이 사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올랐으니까. 네. 아, 이 정말. 개인들이 똑똑해지긴 해요. 네. 그죠? 그런 느낌. 스마트한 개인 투자자들이 많아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 네. 예, 중국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뭐, 15금리라는 거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많이 떴어요? 15금리부터 해서 뭐 단기 조달 금리, 그러니까 기업들이 막 하루에 달러 위안화가 당장 그 돈이 필요해가지고 하루에 조달하거나 뭐 일주일 동안 조달하는 단기 조달 금리들이 다 막 튀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보통 이제 춘절,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설 구정 앞두고 막 기업들이 돈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뭐 월급도 줘야 되고 뭐 대금도 지급해야 되고 이제 그 돈이 많이 필요해서 중국이 통상적으로 이 춘절 앞두고는 위안화를 공급을 하거든요. 근데 올해 갑자기 조금 줄이는 거예요. 예년에 비해서.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좀 유동성이 타이트한 그래서 위안화 15금리가 그러니까 그 오버나잇 금리, 뭐 단기 금리들이 다 올라왔거든요. 네. 그래서 뭐 시장에서는 이게 인민은행이 긴축하냐, 뭐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봐서는 중국이 제일 여유 있어 보여요. 미국보다도 중국이 제일 여유 있어 보이고 사실 주가 상승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결국 중국 당국이 뭐 계속 좀 관리를 하고 있다. 근데 그것도 되게 저 의외예요. 사실 뭐. 미국 오른 거, 뭐 한국 오른 거, 뭐 이런 거 치면은 중국 주식은 뭐 오른 것도 아닌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뭔가 관리 모드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작년 말부터 계속 나오잖아요. 그 왜 그런가 이거죠. 하반기부터 그냥 여유인 것 같아요. 여유? 실물은 괜찮고 사실 막 실물 너무 안 좋으면 돈을 막 계속 풀어야 되잖아요. 실물은 괜찮고 지금 사실 15년도에도 경험했고 금융위기 때도 경험했고. 법을 만들었다가 훅 꺼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조심해야겠다. 하긴 또 개인 비중이 워낙 높은 나라니까 개인 투자자 비중이 워낙 높으니까 그러다 훅 떨어지면 또 부담스러우니까 또 금융시장 개방하는 와중에 또 막 갑자기 증시 변동성 있으면 또 외국인들이 또 흥미를 잃을 수도 있고 그런. 결국 그럴 때 몰라가던데 오히려 어쨌든 그 나쁘진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뭐 이 유동성을 살짝 긴축한다는 게 외국인들의 중국 수식 순매수는 굉장히 느는군요. 실제로 아까 해서 한국은 안 사는데 어디로 가냐 하시는 곳에서 중국으로 많이 가고 있는 양상인 것 같고요. 또 이번 주에 나왔던 뉴스가 그 외국인들의 직접 투자가 원래 항상 미국이 1위였는데 중국이 작년에 1위였다고 하더라고요. 팬데믹 때문이긴 한데 어쨌든 뭐 아이비들이 다 지금 중국에 진출하려고 다 막 혈안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직접 투자? 네, 직접 투자. M&A일 수도 있고. 직접 투자라는 건 좀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이렇게 외국인 투자라는 건 유가증권 시장에 그냥 주식을 사는 거는 직접 투자라고 안 하고 예를 들면 뭐 지분 투자를 한다든지 뭐 합작으로 공장을 만든다든지 그런 걸 foreign direct investment라고 직접 투자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중국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여러모로 여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올해 역시 인 상황이고요. 이제 지금 그러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 취임을 했으니까 이제 사실 대부분 그 라인업을 보니까 대중 강경파들이 많긴 많아요. 근데 그래도 올해 좀 괜찮을 것 같은 게 일단은 이 사람들이 다 대부분 관세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시장이 막 긴장할 뉴스는 이제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미국이 사실 중국을 올해 막 괴롭힐 여유가 좀 없을 것 같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EU의 뉴스를 보고 사실 지금 미국의 아이디어는 동맹들하고 힘을 합쳐서 중국을 견제하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네. EU가 작년 말에 그 범대서양
무역기술위원회를 만들자. 미국한테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검대서야? 그냥 무역기술위원회를 만들자. 뭐냐면 신기술 관련해서 그 기술 표준을 우리끼리 만들어가지고 중국을 제끼자. 이런 취지의 것이거든요. 네. 그런 한편에 12월 30일에 중국하고 포괄적 투자협정을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7년 동안 이걸 하고 싶었는데 못하고 있다가 작년 말에 바이든 취임하기 전에 이걸 딱 합의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막 EU 안에서도 중국한테 너무 뭐 좋은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러니까 EU가 미국의 아이디어, 동맹을 통해서 중국을 확실히 견제하겠다라는 아이디어가 아주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상황이 나쁘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생각들. 각국이 뭘 부양을 못해서 난리인데 중국은 쿨다운 시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것도 참. 네, 제일 여유 있고 제일 양반인 것 같은 상황입니다.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면 막 부양을 못해서 난리인 때는 단기적으로는 그쪽에 승부가 날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는 오케이 쿨다운. 그런 데가 오히려 장기적으로 승부가 나는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보죠. 네. 네. 그런데도 저 중국 많이 현재 오르는 상태죠. 꽤 많이 올랐죠. 다른 지수에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이 안 올랐어요. 근데 변동성은 좀 적은 것 같아요. 변동성은 좀 적고. 근데 이제 걱정이 뭐냐면 이제 춘제가 이제 곧 오니까. 그때 중국 사람들의 또 귀향 본능이라는 게 또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3박 4일 기차 타고 가고 막 옛날에 보면. 그거를 중국 당국이 어떻게 적절히 통제할까. 코로나 관련해서. 코로나. 사실은 이제 허베이라고 북경이 있는 그 성이죠. 허베이 성이라든지 동북삼성 이쪽에 전하고는 좀 다른 양상이 있다는 외신들이 좀 있거든요. 통제가 되는 건지 맞습니다. 모르겠는데. 그런 게 이제 춘제 때. 사실은 1년 전에 딱 그랬잖아요. 우한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되는데 어쨌든 중국 시장은 올해 내내 유심히 좀 잘 관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저 영우현님이 보시기에 지금은 여러 이제 자산들이 있잖아요. 뭐 상품들도 있고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고 뭐 어느 쪽이 좀 괜찮아 보이십니까? 원자재는 사실은 좀 더 아주 길게거든요. 어쨌든 계속 뭐 긴축을 하고 하더라도 경기 부양 계속 할 거니까 좀 중장기적으로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원자재는 생각이고요. 주식도 사실은 뭐 좀 당분간 변동성 있더라도 아직 긴축은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괜찮은 주식들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원자재도 괜찮고. 저 나쁜 마음 없습니다. 나쁜 잘 맞아요. 모릅니다. 오늘 뭐 유행어예요. 이게. 나쁜 마음 없습니다. 저도요. 알겠습니다. 저도 우리 전승지 연구원님한테 나쁜 마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주 금요일에 뵙도록 하고요. 오늘 고생해 주신 삼성선물의 전승지 책임 연구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네이버 그리고 인터넷 뭐 플랫폼 업체 또 소프트웨어 업체들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그 얘기 한번 하러 가겠습니다. 네.